우리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 다 주고 와서. 대박식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올 때 많은 분들께서 환호를 해주셨는데 정말 힘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힘나게 해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으로부터 환호를 받으니까 기쁘면서도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올해로 18년째 맞은 소상공인 대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처음으로 대통령을 초청해 주신 우리 오세희 연합회장님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훈포장을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어렵고 힘든 여건 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해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제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 보전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또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천 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 경제를 기조로 해서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나가며 각국과 전략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 역량 그리고 소비 수준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자들이 이탈해갖고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의 직역을 새로이 진입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민간 시장 중심의 그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를 했고 또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 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습니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